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히 주무셨나요? 최진철 부승관의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야!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을 열어주시는 두 분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조롬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문 프로파일러 표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아침을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아, 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네네. 승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이 살짝 부은 거 보니까 어젯밤에 뭔가를 드시고 주무셨는데 입술이 살짝 부은 거 보니까 약간 매우셨나 봐요. 근데 이빨에 고춧가루. 야채 곱창이네요. 정답입니다. 오, 야. 역시. 사람을 기에 15년 동안 보다 보면은 그냥 다르네요 진짜. 근데 솔직히 조금 부었나요? 아니 아니 안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아 진짜요? 부어도 귀엽고 안 부어도 멋있고 사랑합니다. 아, 역시 아 오늘 사랑스럽습니다. 원래 사실 대본에는 없었는데 예예예 예, 예. 또 이제 이번에 우리 조수용? 아 조우로입니다. 조우로 시켜서 예, 예, 예. 조수용 조우로 조우로 시켜서 이번에 또 신곡 나오셨다고. 아 저요? 네. 안 나왔는데요? 그 저번에 몇 달 전에 나왔던 노래 있잖아요. 아 그거요? 그 노래 아, 오늘 한번 아 그거 말한 거구나. 몇 달 전에 나왔던 제가 이 마이크를 원래 남 안 넘겨드리는데 예예예 예, 예. 오늘 한 곡 짧게 네 크로스 부분만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유 제가 한 달 전에 나온 노래인데요 그치라는 노래입니다. 그치 예 그치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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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너와 나의 마음은 그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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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너와 나의 마음은 그치, 그치 예. 아, 여러분! 정말 트로트계 황태자 진짜, 야 정말 좋으세요. 그치 트로트계 황태 아닌가요, 황태? 트로트계의 황태라고 예. 하시는데 혹시 예. 지금 임영웅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지금 도전장을 내민다고 하고 계시는데 혹시 임영웅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 제가 갑자기 초신성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임영웅 씨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조우로 씨의 그치 정말 그치, 많은 그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치 그치 네, 아 정말 조우로 씨의 그치 덕분에 예, 기분 예, 좋은 예. 아침이 더 기분 좋게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스몰토크 한번 가볼게요. 예예예 예, 예, 예. 자 소, 말, 호랑이 네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소, 말, 호랑이요? 네 먼저 조우로 씨부터. 저는 호랑이, 소, 말 가겠습니다. 호랑이, 소, 말. 자 우리 표인봉 아니 표인봉이요? 표수용 씨는요? 소, 말, 호랑이. 어? 맞죠? 그 네, 말씀하신 네,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소는 네 아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막 다 파악하려고 하셔도 근데 되고. 호랑이 같은 경우는 네. 명예가 또 걸려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명예다. 말은? 말은 뭐 같습니까? 말은 돈입니다. 아 말은 그래요? 돈. 거래를 할 때 말을 많이 팔고 네, 팔았죠. 네, 네. 아~ 자, 그렇다고 하면 소는 네. 뭘까요? 밥? 사랑입니다. 아 사랑. 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뭐 소, 호랑이, 말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소가 사랑이구나. 자 사실 소는 돈이고요. 아 소가 돈이에요? 그리고 말은 명예고요. 아 진짜로? 그리고 호랑이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아~ 엄청난 자산의 재력가이신 우리 표수용 씨는 확실히 돈을 밝히는 남자이신 걸로. 아 소였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 조우로 씨는 호랑이, 소, 말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 사랑. 네. Lovely guy. 네. 사랑을 제일 중요시하는 아주 멋있는 분이네요. 아, 물론 뭐 돈을 좋아해도 돈도 너무나 네, 뭐 그쵸. 그쵸. 네, 그쵸. 저도 뭐 그치 덕분에 구찌를 이렇게 입을 수 있게 돼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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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치 아 확실히 방청객분들께서 예전처럼 뭐 아침 방송이라고 항상 재미 없어도 막 재밌게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요. 뭐 냉정하게 언제나 뭐 카트도 필요한 것이고 뭐 이렇게 다 뱉다 보면 뭐 하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게스트 두 분 오늘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또 남은 게스트 자리가 있어요. 아, 그러게요.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항상 자리를 채워주시던 고정 패널분이 예. 아, 패널분들이 고정이 있으세요? 원래 정한준 씨가 아, 저 두 분 정한준 씨가 이 두 자리가 원래 저 두 분 자리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네! 오늘 그 자리를 채워주실 네! 스페셜 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스페셜? 진짜 이분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아, 드디어 새로운 분이 오시는군요.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미니 12집으로 컴백한 모르겠어요. 세븐틴의 아, 원우 씨입니다. 아이고!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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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곡이죠? 초 히트곡!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원우 씨! 기분! 아! 네, 원우 씨. 너무 잘생겼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기분 좋은 아침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소감 어떠신가요? 아, 일단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열심히 방송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직도 뭔가 10년 차지만 뭔가 아직도 신인 같은. 그거 아닌가요? 아직. 나이스 이거. 맞습니다. 아, 잘해요. 아유, 오늘 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팬이에요. 저희 딸이 너무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아침부터 저기 뭐야 사람 호랑이 뭐 소 말 이렇게 얘기한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그거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끼어드시면 예. 제가 커트 칠 건 알아서 커트 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트 따고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 또 있나요? 네. 아, 제가 프롬 예전부터 아, 저 뭔데요? 알아서 할게요. 아, 뭐 저는 저기도 지금 간섭을 하면 안 되나요? 아, 뭐 저 같은 경우 알아서 하래요. 예, 예, 알아서 하래요. 얘기했잖아, 아빠 예. 앞에 꺾고 갔잖아. 그거 자꾸 그렇게 흐름 끊지 마세요. 예. 어, 여기 MC 무서워요. 녹화 방송이죠, 저희 지금. 매니저님, 에어컨 좀만 더 놔주세요. 오늘 한여름이신데 너무 덥게 입고 오셨거든요. 많이 덥게 입고 입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기 봐. 많이 더우시죠? 이거 보니까 하트 여기. 아, 듣던 대로 팬 서비스가 진짜 훌륭하시네요. 아, 이제 촬영 들어갈까요? 오케이. 자, 갑시다. 수영이 형 그 슬레이트 한번 쳐줘. 슬레이트입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정말 이렇게 오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 기분 좋은 아침.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아, 아침 6시부터 아주 텐션이 좋은데요. 산뜻해요. 아, 왜 이게 굉장히 더워 보여도 굉장히 시원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우 씨가 나와서 아주 기분이 아주 한껏 나이스예요. 나이스. 나주 나이스. 네, 나주 나이스. 나주 나이스. 이거 준 씨의 유행어인데. 진짜 준 씨가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네네네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게스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엄청나게 눈여겨보고 있던 그런 분입니다. 네. 항상 저희 방송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방청객분들 중에서 한 분입니다. 요. 저기 앉아계시는 선생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오른쪽 끝에 계신 분 뒤에서. 아니요, 우리 청자켓. 아, 맞습니다. 저분 진짜 매일 오셨거든요. 매일 오셨거든요. 아, 오세요. 아, 오늘 너무 사실 반갑잖아. 가족 같아. 스페셜하게. 아니, 아침마다 진짜 항상 이 시간에 항상 출근해가지고. 그래. 아, 네. 우리. 아, 여기까지 와셔서 직접. 네, 아이고, 반갑네요. 제가 이분은 꼭 이 패널석에 앉게 해드리고 싶었던 게. 예. 이분은 뭐 굳이 오버하는 리액션도 없고요. 그냥 솔직합니다, 사람이. 네네네. 담백하고요.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승철 부승관의 기분 좋은 아침 애청자이자 전문 방청객으로 활동 중인 최한솔입니다. 또 이게 방청객으로 계시다가 패널석에 앉으면 또 기분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일단 정말 시야가 정말 남다르네요, 지금. 여기서. 근데 우리 최한솔 씨는
직업이 또 그냥 고정 방청객이시라고.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방청도 많이 다니시나요? 네네. 어디 다니시나요? 인기가요 간다던데. 인기가요도 다니고요. 인기가요 가고. 그 천생연분? 아 천생연분이. 예. 천생연분이 방청객이 있나요? 20년 전에 종영한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경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네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 아니 최근에 싱크로유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아 그쵸 그쵸. 싱크로유에서 그 세븐틴 씨. 아 그 친구 멋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걸 못 봐주겠어요. 깨알로 자기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깨알로 어? 이렇게 넣는 거. 누가요? 저 조으로인데요. 조로 씨.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졌으니까 또 아쉬운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려야 돼요. 아이고, 아쉬운 소식 있나요? 제가 사실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리고 왔어야 예, 예, 되는데 예, 예. 제 프로그램 이름이 아하. 최승철 부승관의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아하. 오늘 아쉽게도 최승철 씨가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네네네.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또 코로나가 또 유행이래요, 다시.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예! 자리는 비어있지만 최승철 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예. 오늘 제가 또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주 순간 시간을 오늘 어깨가 부가울 거예요. 아마 중위서 하다가 의로 씨 네. 오프닝 때 했던 심리 테스트 기억하시나요? 심리 테스트요? 네. 아 그 호랑이 소 말이요? 네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아. 다양한 연령대에 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1위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시나요? 아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드니까 아무래도 돈이죠. 소승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사회가 네. 경제적인 것들도 네. 어린 아이들이 좀 더 빠르게 습득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 이제 뭔가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사람들이 청춘들이 돈을 먼저 쫓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바로 1위 사랑. 어. 2위 돈. 허. 3위 명예로. 어! 와 표송 씨 단 한 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야~ 요즘 청춘들이 아무래도 좀 다른가 봐요, 뭐가. 그런가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돈을 쫓고 살았고, 네. 명예를 쫓고 살았고. 자,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왔고. 오늘 모신 게스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바로 나와주세요. 와 오늘 심상치 않은데요? 와. 아 네 오늘 이렇게 게스트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게스트 라인업이 짱짱합니다. 아이고 네. 아, 네. 아 이거는 오늘 시청률 15% 찍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아니 어떤 각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또 이렇게 오신 건가요? 어떤 분들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예, 예, 저희가 예. 천천히 대화를 하면서 한번 공개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을 입고 계신 분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그 저는 부산에서 한 30년째 예. 아. 민간요법센터 운영하고 아. 있는 그 짜자잔 허준이랑 아. 오 우리 아. 허준 씨. 자 그러면은 우리 허준 씨 토크를 좀 아니어갈 수가 없는데요. 예예예. 예, 예. 자 간단히 알아두면 좋은 민간요법 네. 이런 게 있나요? 뭐 민간요법은 이래 그 이 세상살이 하면서 원래 이 역사적으로다가 예. 다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뭐 진짜로? 그 각자의 고민들이 있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은 제가 다 아. 솔루션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 그럼 혹시 우리 최한솔님 좀 고민이 있나요? 어깨가 조금 결리는데. 아 어깨가 결린다. 어깨가 네네. 어느 쪽 어깨가 결리면? 어 약간 목 이 어깨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아 이 라인이면 오히려 네. 이 하체에서 오는 기운이 아. 여기 막혀서 여기가 올라오는 거고. 아. 그래서 앉아서. 앉아서 무릎을 한번 풀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세 번만 반복해 보세요. 어? 지금. 자. 정말 이게 가능한지 우리 최현솔님 대박이다. 세 번만 반복해 이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네, 그게 된다니까 이게. 세 번만 반복해봐. 다시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꿇었다가 꿇었다가 손 짚으면서 뒤로 뒤로
꿇었다가 손 짚으면서 뒤로. 뒤로. 한 번 더. 한 번 되면 집어갖고 뒤로. 그다음에 딱 일어나 봐봐. 어떠세요? 어깨가 억수로 가까워졌어. 진짜요? 정말입니까? 오, 예, 시원해. 효과가 확 실하시네요. 이 진짜 잘못된 게 어깨 뭉친다고 어깨 풀고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 와, 이거 엄청 오늘 좋은 꿀팁을 가져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그래. 만져만 봐도 되게 물렁물렁거려요. 그래. 와, 이거는 대박이다. 야, 이게 허준 선생님께서 시작부터 이런 민간요법으로.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지금 거네요, 시청자분들도 진짜. 지금 다 앉아서 지금 다 이거 하고 계시죠? 다 지금 그러고 계실 여러분,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국민 체조가 될 겁니다, 야, 여러분. 아, 진짜. 이게 좋은 민간요법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자, 우리 그럼 허준 선생님.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사랑, 명예가 아닌 건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건강이죠. 그러면은 본인의 총 자산과 건강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 둘, 셋! 건강 아닙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사랑, 돈, 명예 억수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을 먼저 쫓다 보면은 다 뒤따라오는 겁니다. 아, 그럼 이번 출연료도 아예 없이 그냥 이렇게 무페이로 가능하신가요? 매니저가 있지. 매니저가 있구나. 의사께서. 네. 네, 그럼 다음 분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름을 제가 미리 봐버려서 조금 웃겼는데. 네, 이름 소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익산에서 올라온 정순. 긴장하셨네요. 정순구입니다. 네! 정순구요? 정순구요. 아, 정순구. 정순구가 혹시 왜 정순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 부모님만 아시죠? 자, 그렇네요, 여러분. 그렇네요. 얼굴 딱 보시면 웃상입니다. 아, 예, 예, 예. 돈이다야 하실 것 같잖아요, 되게. 웃음 치료로 네. 명예 의료인이 된 아~ 웃음 치료사입니다. 아, 웃음 치료사. 춤과 웃음 치료를 섞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그게 큰 행복을 주는 직업이거든요.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럼 또 이거 안 보고 갈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야, 사실 진짜. 녹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것 같아요. 다운이 됐다고요? 네. 잠깐만요. 네, 어디 가신 거죠? 아, 네, 잠깐 조금 네 화장실이 급하셨는지 어딜 가셨는데 화장실 급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기분 좋은 아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돌발 상황 때문에 다운된 이 분위기를 예, 올리시죠. 자, 우리 정순구 선생님께서 어떻게 끌어올려 주실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춤을 춥니다. 저희가 이렇게 리듬을 타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렇게 리듬을 타다가 멋있게 리듬 타다가 한번 웃어주세요. 가다가 웃어주시고요. 사실 이 동작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요겁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화끈 달아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예예. 예, 예. 네, 우리 세븐틴 원우 씨 어떻게 보셨나요? 웃음으로 뭔가 치료가 된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하고. 와, 네. 아, 치료가 되죠? 아니, 그리고 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잖아요. 그쵸, 그쵸. 네. 저도 좀 약간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 또 데스타. 아니, 그럼요. 아니, 정말. 혹시 그럼 아주 나이스를 또 이거랑 접목도 시킬 수 있을까요? 아, 한번 보여주세요, 뭐. 오, 야. 어떻게 하는 거죠? 아주 나이스, 혹시 안무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해서. 아.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 원우 씨도 그 와중에 목발음스로 또 쓰시네요. 잠깐 나오실까요? 아, 예. 네. 아, 알려주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세 개의 콜라보레이션 아닙니까? 야, 그렇죠. 아침 방송만 나온 것도 고마운데 여기서 이렇게 주시니까 또. 와. 우리 원우 씨는 네. 고개를 들었다가 앉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저는 내렸다가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렸다가 들 거고요. 네. 그리고 손을 뻗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네. 내렸다가 올릴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손 이것만 손을 이걸로 네, 손을 네. 이것만 혹시 기억해. 그럼 아주 나이스 음원 한번 등장 때 틀었던 거 한 번만 더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웃음 치료사 가자. 아, 이쪽으로. 반지점 이렇게. 와, 큰 박수, 큰 박수.
웃음 치료사님의 힘을 느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웃고 계세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미소가 지금 끊이질 않는데. 근데 실례지만 보니까 원우 씨가 웃는 게 살짝 어색해. 아, 어색해요? 아, 제가 좀 더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 말이죠. 그 약간 우리가 웃는 걸 보통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하하하 이렇게 웃는다고 하잖아요. 네. 웃을 때 박장대소를 해야 되거든요. 아~ 아~ 어떻게 해, 어떻게? 아하하하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살짝 내렸다가. 네. 이게 다 같이 숙여볼까요? 네. 이게 숙이고 아. 아. 이렇게 웃으시면 아~ 어, 정말 웃음 치료사님의 이 저력을 예, 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네요. 근데 지금 허준 선생님께서 살짝 견제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견제란 거 아니고 예, 민간요법보다 예, 웃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예. 예, 내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다른 게 옷 들어오니까 아~ 난 용납이 안 되긴 하죠. 아, 살짝 결이 다르시군요. 아, 결이 좀 달라. 예. 아, 또 이게 또 다를 수도 있고 모두를 또 존중하... 이, 아하하 이거 약간 저 한 7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하던 거. 아, 그때 세대라고. 와. 요즘에 정성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에? 어, 저는 뭐 기분 좋은 아침이니까. 아, 네. 네, 좋은 아침이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다 안아주겠다. 그럼요. 웃음은 세상을 치유한다. 아.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오, 이 좋은 명언이 나왔는데 허준 선생님께서는 이 웃음에 대한 민간요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 요즘에도 MG 세대라 하지 않나? 네. MG 스타일로다가 이게 다 바뀌고 있거든. 네. 이게 스스로 이렇게 아하하하 이게 이거는 좀 힘이 든 거고 약간 역도 같네요. 네. 그 MG 세대 느낌으로는 내가 솔루션을 다 줘. 여기도 별거 없어. 별거 없고 그냥 친구들끼리 봐봐. 그냥 아, 있어 봐봐. 네. 있어 봐봐. 자, 하나, 웃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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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야, 이게 말이 되나요? 나오잖아. 야, 선생님 저도요. 그러니까 봐봐. 잠깐만요. 아니, 가만히 힘 다 풀고 있어 봐. 안 좋은 기분 다 생각하고 근심 걱정만 생각하고 있어. 그럼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 그 와중에도 나타난다. 웃음이 난다. 이런 거 아니야. 우와. 형님 죄송한데 저게 더 웃음이 나는 거 같아. 누구시죠? 어, 인간의 법이 아주 좋네요, 저거. 이게 되네. 자, 우리 허어준 선생님의 아, 감사합니다. 와, 이 솔루션. 아니, 그 MC님 그래도 우리 또 저희 정승구 선생님께 한번 공통 질문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보나마나 이래저래 그나저나 웃음이죠. 아, 웃음이 가장 중요해요. 웃음 말고는 없다. 인생에서 아, 가장 중요한 건 웃음이다. 그러면은 정승구 선생님은 슬플 때는 울지도 않으시나요? 슬플 때 저는 웃으면서 웁니다. 어떻게 슬플 때 어떻게 웃으면서 보통 울 때 어떻게 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웃으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늘 웃고 다니기 때문에 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예술입니다. 이거. 굉장히 더 역설적으로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습니다. 네. 네. 아. 어, 네, 잠시만요. 아, 저분 결혼 행동 제가 확실히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네, 괜찮으십니까? 지금 방송 중에 급히 나갔다가 급히 들어오셨는데 나갈 땐 급히 나가시고 들어올 땐 여유롭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는 모자는 또 눌러 쓰고 계세요. 네. 자기를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바로 급동이었습니다. 급동이라고 프로파일러님께서 예측을 하셨는데 과연 저분의 정체는 무엇일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어, 63살 김단비입니다. 아~ 김단비님. 아~ 아니 자기 이름을 보면서 읽는데 어떻게 하시?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신다고요? 63살. 63살. 아마 오늘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최고령 출연자이실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정정하세요. 진짜. 그러니까요. 자, 꿀벌과 사랑에 빠진 우리 양봉 전문가 김단비 씨입니다. 야, 야~ 3대째 내려오는 국내 최대 규모 양봉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예. 아까 혹시 어디 갔다 오실 거죠? 아까 약간 그 벌소리 들어서 이제 나가는데 네. 그
알콘 맞나? 알콘 소리더라고요. 아 잠깐만요. 말벌 그 양봉 전문가이신데 아, 에어컨 소리랑 벌 소리를 구분하지를 못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제 제가 좀 산에서 살다 보니 이런데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 예민하시구나. 더 예민하게 그렇지.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아무래도 저 그럴 수 있죠. 예, 예. 이 또 돌발 상황에도 이렇게 대처하시는 능력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방송 하다가 나가시는 건 조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처음이니까 다음... 그러셨어요. 아, 조용해봐. 예, 예. 조용하라고. 아니, 열심히 하려고 했지. 우로야. MC님? 네네. 아, 방송은 네. 웃으면서. 아, 네네네. 웃음이 곧 행복이다.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할게. 화끈하게 좋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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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꿀벌이 가장 중요하죠? 조용하니까. 아. 중요하니까. 그럼 꿀벌과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아, 이거 얘기하면 이제 좀 이게 사진 첫 끼는데요. 네. 이제 지금 이 아이가 보면 이 벌 이름은 김단우예요. 제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벌인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제 이름도 따왔고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여기도 노란이도 있어요. 아. 노란색 좀 가득 차 있으니까 노란이 했고요. 오. 여기 뽀비 했어요. 뽀비 뽀비. 너무 네. 귀여워서 약간 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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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뽀비로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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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또 여기 또 오. 여기 꿀바오 꿀바오도 있어요. 아, 약간 꿀바오. 또 유명한 푸바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내 새끼도 너무 귀엽다고 얘 좀 꿀바도 했어요. 꿀바오. 여기도 이제 민규도 있는데 얘는 좀 별거 아니에요. 민규가 있다고요? 아, 민규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니래요. 이게 김단비 씨를 보면 정말 뭐랄까 어린 시절 네. 꼬마아이 같지 않아요? 아, 그 순수하던 그때가 막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 예, 예, 예. 딱 듭니다. 네, 맞습니다. 벌, 벌 아니에요, 벌? 아니네요. 사과점은. 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자꾸 이렇게 버린 줄 알아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자, 또 벌이 그렇게 사람을 막 해치지 않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또 해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김단비 씨까지 만나봤고요. 자,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란 양복을 입고 계시는 자기 네. 아니죠 지금? 저기 자기인 줄 알고 혹시 좀 이렇게 자세를 취하다가 자기가 아직 아니어서 좀 기다리고 네, 계시는 분인데 아, 제가 아닌가요? 전통 한복님 좀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란 양복님께서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판 행진 쇼호스트 에이든 홍입니다. 에이든 홍? 에이든 홍. 잠깐만요. 그 아, 에이든 홍 씨 혹시 재밌었다. 완판 행진이라는 단어의 아...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 뭐 제가 쇼호스트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네. 제가 거기 나와서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면 네. 무조건 완판합니다. 무조건 완판. 저분 진짜 유명하죠. 저희가 그러면 또 이걸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에이든 홍의 기분 좋은 아침으로 해서 홈쇼핑 컨셉으로 저희가 네. 아무거나 건네드리면 이거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걸 해볼까요? 그 핸드폰 케이스 어떠십니까? 이 투명 실리콘 케이스 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물로 야, 물로 2부에 한다고 2부에 뭐를? 어? 몰랐지 나도 나도 하려 했다. 근데 이건 MC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한번 했던 거잖아 지가 얘가. 그쵸, MC가 잘못했잖아 이거. 대본님 숙지를 안 한 거잖아 이건 얘가. 그치, 이건 MC가 잘못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제가 잘못한 건 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너무 좀 좋게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섣불러서 네, 좀 이따가 또 그건 또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진짜 완판 행진이 네. 맞는지. 아, 네네네. 정말 궁금합니다. 자, 대신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아, 네. 아, 이거구나. 초특한이 라면 묶음 50팩. 이야, 남은 시간 3분 20초로 남겨놓고 초완판. 이게 근데 303,300원 라면 50팩 묶음인데 이게 이렇게 팔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야, 아, 근데 아주 특별한 라면이었어요. 어떤 라면이었죠? 완전 건강식 라면이었고 네. 겨울에 먹어도 맛있고 여름에 먹어도 맛있는 그런
좀 되게 특별한 라면. 아~ 약간, 네. 약간 냉라면도 되고 온라면도 너무 맛있게 그럼요. 드시잖아요 지금. 네. 아 저 이거 봤어요. 아 이거 보셨어요? 아 이 레전드 찍은 방송이잖아요. 응. 네. 네. 네, 봤어 봤어 봤어. 우리 엄마가 샀어 이거. 배가 많이 고파 보이시는데 진짜. 네. 아 그거 마저도 저의 능력이었어요. 아~ 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이거 찍으려고 한 이틀 굶고 찍었다고. 아 그럼요. 아~ 저 기본이고요. 아~ 그래서 그 진정성이 네. 나오는 거구나. 또 다음 자료가 또 있습니다. 예. 아, 네. 오, 야! 카니발 저 연예인들이 사는 거 아닌가요 저거? 저것도 아, 다 파셨어요? 축제 차량? 카니발도 네. 저것도? 아마 그 조로 아버지 예, 예, 예. 제가 파... 아 저희 아버지 아니죠? 예. 아, 아마 저도 아 저군요! 예. 아 최근에 바꾼 전지 아니 그리고 지금 세븐틴 친구들 예. 타고 있는 카니발도 다 이쪽에서 파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좀 아 할인 좀 넣어줬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파면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뭐 좀 매출에 뭐 아 근데 수입적인 건 저는 약간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좋은 제품을 아~ 저희 소비자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이 타이밍에 공통질문 한번 해보시는 게 야,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믿음이요? 네. 제 모든 사람들한테 Believe? 믿음을 드리고 싶어요. Believe. 아~ 저 또 믿음. 다르게 또 그게 또 사랑으로 또 들리네요 저는. 어? 맞습니다. 아~ 자, 그러면 사람으로 들립니다. 또. 아, 야. 네. 그러면은 사랑, 건강이 아따 진짜 말 많다 진짜. 아, 재밌게 하자.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해, 아, 해야 해. 한수씨 죄송해요. 아닙니다. 모셔놓고 자꾸 이렇게 저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죠? 패널 하셨다 보면. 아, 그럼요, 그럼요. 잘할라 그랬지. 미안하다. 나 여기서 할게. 잘할라 그랬어. 그러면은 네. 아, 네, 이렇게 다음, 네, 우리 에이든 홍 씨까지 만나봤는데, 우리 다음 분, 마지막 분입니다. 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 지금 소개할 때부터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길을 사랑하는 남자, 장풍대장, 뿡뿡이입니다. 풍풍이요. 아 풍풍이는 그럼 닉네임인가요? 장풍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풍풍입니다. 장풍풍 씨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게요. 네 뭐 귀엽고 이름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장풍풍 씨로 잘못 읽으신 건가요? 혹시 그거 한 번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름을 잘못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캐릭터를 바꾸고 싶었던 노력인가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지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장풍풍신가요? 아니면 장풍신가요? 장풍이란 장풍신! 아 이게 웃음이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네요. 네 정말로 제 별명이 풍풍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 또 지금 뭐 느끼셨어 지금? 오 네! 뭐죠 뭐죠? 오! 우와.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의 장풍을 알린 무형문화재이십니다. 야, 와, 무형문화재, 와. 와, 대박이네요. 와, 장풍 퍼포먼스! 이건 침 아이가. 그냥 호두 선생님마저도 흔들 수 있을지. Stop. Wait a minute. Stop. Wait a minute. One and done. Wait a minute. 우리 장풍님 예능감도 겸비하셨네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장풍을 맞아버리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미세하게 뭔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요 바람이. 아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은 진짜 날아갈 뻔했어요. 야, 진짜. 제가 굉장히 미세한 장풍으로 날려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트장에서 제가 온 기를 모아서 장풍을 날린다면 이 세트장은 전부 파괴가 될 것이고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 세트는 이제 치워야 돼요. 혹시 이걸 밀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밀어드릴까요? 네 이것만 저기로 밀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쭉 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밀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과연 움직여질까? 장풍
저기로 밀어주세요. 절로. 절로. 이것만 저기로 밀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방향 설정도 가능하신 거죠? 방향 설정. 네. 그쪽으로 밀어드리면 될까요? 기대된다. 어떠십니까? 우와,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도겸 씨, 아 정봉 씨, 풍풍입니다. 풍풍 씨, 네. 아 풍풍할 때 눈 안에 제 장풍이 들어갔지만, 네. 와 정말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오늘 이 첫 특급 게스트 분들을 모셔놓고 예. 기분 좋은 아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게스트분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더니 아유. 1부가 끝이 났습니다. 아, 깜빡했다. 우리 장풍씨, 장풍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 기! 왜요? 저는 사랑, 돈, 명예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한테 배신당했거든요. 아~ 혹시 어떤 스토리인지 들어봐도 될까요? 그건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방송을 잘 2부에서는 장풍 씨가 정말 인생에서 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지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벌써 1부가 끝이 났습니다. 아~ 네. 아~ 하지만 여러분 2부도 남았다는 거 매주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2부의 요일 코너죠. 게스트와 함께 춤을. 오늘은 게스트와 함께 춤을 해 아주 기막힌 반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반전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게스트 다섯 분들 중에서 신분을 속인 게스트가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그 진실 게임 2부에서 다시 만나자. 우와, 대박이다.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허어준의 만능민간요법에서 유튜브 구독권을, 정승구의 신바람 웃음센터에서 웃음폭탄을, 에이드농이 홈쇼핑 시청권을, 장풍대장 풍풍이가 장풍 체험권을, 고잉세븐틴 반장 민규가 커피차를 보내드립니다. 누나, 근데 쟤 좀 빼야 될 것 같아. 좀 바꾸자. 쟤 너무 없다, 그게. 언제까지 쟤 인기도 없잖아, 이제. 시청률 많이 떨어지던데? 그치? 내가 검은색으로 염색해서 나올게. 다음부터 조울은 빼자. 빼고 하자. 계속 흐름 끊잖아. 좋아, 잘하고 있어. 고마워, 너무 잘하고 있어.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고. 빼고 가. 너무 가잖아. 말이 너무 많아. MC님이 확실히 약간 방송 들어갈 때랑 안 들어갈 때랑 좀 다르긴 하다. 다르신 것 같아. 신기해. 원래 프로들이 그런 거다. 원래 프로들은 저래 하는 거다. 근데 TV에서 볼 때 막 웃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달라, 지금. 너무 건방져. 웃음 치료 한번 해줘야겠다. 저 셔츠 좀 어떻게 좀 넣어주고 싶어. 셔츠 좀 넣어주고 싶어, 진짜. 뒤에 안 나온다고 저기 좀 빼놓고 있는 게 너무. 아유, 저 모습도 귀여워. 그 세븐틴 아주나이스밖에 없니, 그거? 다른 거 노래 없어? 주머니 손? 갈게요. 아, 네. 갈게요. 갈게요.